이 광주 출신 항일운동가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뒤에 6.25 전쟁을 전후해서 북한과 중국으로 오가며 활동한 정율성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중공군과 북한군의 군가를 만든 인물로 중국으로 귀화해서 중국인으로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예산 48억 원을 들여서 정율성 기념공원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평도 유족 측은 분노가 치민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체 왜 광주시가 정율성 기념관을 광주에 지으려고 하는 건지 이태영 기자가 강기정 광주시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율성이 작곡한 중국 인민해방 군가입니다.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난 정율성은 20살에 중국 난징으로 넘어가 김원봉이 이끌던 의열단에서 활동했습니다. 해방 전후로 중국과 북한 공산당에 가입해 여러 군가를 작곡했고 6.25 전쟁이 시작된 뒤 중국 국적을 얻어 참전까지 했습니다. 他三个哥哥其实都是共产主义者，因此呢，他在中国 2020년 광주 동구에 있는 정율성 생가를 사들인 광주시는 역사공원과 기념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인근에는 그의 이름을 딴 정율성로와 동상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공원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저는 막을 생각입니다. 연평도 포격 전사자인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은 피눈물이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의 호국 영령들, 또 그 유족들의 그 아픔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밤새 내내 정말 피눈물 나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의 업적 덕분에 많은 중국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떤 나라가 세금을 들여 침략자를 기념하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